안녕하세요. 선입니다. 1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동물과 기르지 않는 동물을 나누어 보세요. 개, 악어, 소, 기린, 닭. 발음은 기읔을 발음해요. 닭. 돼지, 뱀, 곰, 독수리, 하마. 집에서 기르는 동물, 반려동물 또는 가축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지 않는 동물, 야생동물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은 개, 소, 닭, 돼지가 있어요. 개는 반려동물, 소, 닭, 돼지는 가축으로 길러요. 집에서 기르지 않는 동물, 악어, 기린, 곰, 독수리, 하마가 있어요. 뱀은 요즘 반려동물로 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썼어요. 1번. 어떤 동물의 울음소리 같아요? 동물과 울음소리를 연결해 보세요. 돼지. 돼지는 꿀꿀. 소. 음메. 개. 멍멍. 호랑이. 으흠. 닭. 꼬꼬대. 고양이. 야옹. 어휘와 표현, 동물의 특징. 먹이를 잡아먹다. 밤에 활동하다. 밤에 활동하는 것을 야행성이라고 해요. 사람에게도 쓸 수 있어요. 저는 야행성이에요. 이런 동물을 야행성 동물이라고 해요. 고기만 먹다. 고기만 먹는 동물, 육식 동물. 풀만 먹다. 풀만 먹는 동물, 초식 동물. 꼬리가 길다. 줄무늬가 있다, 없다. 우리 줄무늬 티셔츠도 있어요. 털이 하얗다. 덩치가 크다. 덩치가 작다. 수컷. 암컷. 수컷, 암컷은 동물에게만 사용해요. 사람은 남자, 여자. 같이 읽어요. 먹이를 잡아먹다. 밤에 활동하다. 고기만 먹다. 풀만 먹다. 꼬리가 길다.
줄무늬가 있다. 줄무늬가 없다. 털이 하얗다. 덩치가 크다. 덩치가 작다. 수컷, 암컷, 문법, 히읗, 불규칙. 보통 히읗, 불규칙은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까맣다, 하얗다. 히읗 불규칙은 현재형 아요, 어요를 만들 때 히읗이 없어지고 플러스 이. 빨갛다, 빨개요. 파랗다, 파래요. 하얗다, 하예요. 히읗 불규칙 과거 왔어요, 왔어요. 역시 히읗이 없어지고 플러스 이. 빨갛다, 빨갰어요. 파랗다, 파랬어요. 하얗다, 하였어요. 히읗 불규칙 미래. 미래는 을 거예요. 빨갛다, 빨갈 거예요. 히읗만 없어져요. 파랗다, 파랄 거예요. 하얗다, 하얄 거예요. 히읗 불규칙 뒤에 명사가 올 때 빨갛다 사과 red apples, 빨간 사과, 파랗다 하늘, 파란 하늘, 하얗다 구름, 하얀 구름. 히읗이 없어져요. 문법 히읗 불규칙. 히읗 불규칙은 vowel grammars like 아요, 어요, 아서, 어서, 은, 니은, 을 거예요. 문법을 만나면 히읗이 없어져요. 1번, 그 새는 파란색 깃털을 가지고 있다. 파랗다, 파란색. 2번, 털이 하얘서 예뻐요. 하얗다, 하얘서. 노란 우산을 샀다. 노랗다, 노란 우산. 1번. 민수 씨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무슨 색이에요? 하얗다. 하얀 색이에요. 민수 씨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무슨 색이에요? 하얗다. 하얀 색이에요. 2번, 3번, 4번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요. 2번. 무슨 색 개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까맣다. 까만 개가 또는 까만색 개가 마음에 들어요. 3번. 기분은 좀 풀렸어요? 네, 오랜만에 파랗다. 파란 하늘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기분이 풀리다, 기분이 좋아지다. 같은 말이에요. 4번. 국물이 빨갛다. 빨개서 많이 매울 것 같아요. 별로 맵지 않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대화 1. 책을 보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오과 동물 대화. 중국에서 동물원에는 처음 와보죠? 네, 동물을 좋아해서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일이 바빠서 오지 못했어요. 수진 씨는 무슨 동물을 좋아해요? 저는 동물은 다 좋아하는데 특히 개를 좋아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오랫동안 개를 길렀거든요. 그래요? 어떤 개였어요? 하얀색 진돗개였는데 사람을 잘 따라서 가족같이 지냈어요. 동물이 말은 못하지만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면 동물들도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저기 판다가 있네요. 어서 가봐요. 네, 그래요. 1번. 여자는 한국에서 어떤 개를 길렀어요? 2번. 여자는 동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듣고 써보세요. 오과 동물 대화. 중국에서 동물원에는 처음 와보죠? 네, 동물을 좋아해서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일이 바빠서 오지 못했어요. 수진 씨는 무슨 동물을 좋아해요? 저는 동물은 다 좋아하는데 특히 개를 좋아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오랫동안 개를 길렀거든요. 그래요? 어떤 개였어요? 하얀색 진돗개였는데 사람을 잘 따라서 가족같이 지냈어요. 동물이 말은 못하지만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면 동물들도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저기 판다가 있네요. 어서 가봐요. 네, 그래요. 1번. 여자는 한국에서 어떤 개를 길렀어요? 하얀색 진돗개를 길렀는데 사람을 잘 따랐어요. 2번. 여자는 동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동물이 말은 못하지만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잘 대해주면 사람을 잘 따라요. 책을 보세요. 중국에서 동물원에는 처음 와보지요? 네, 동물을 좋아해서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일이 바빠서 오지 못했어요. 수진 씨는 무슨 동물을 좋아해요? 저는 동물은 다 좋아하는데 특히 개를 좋아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오랫동안 개를 길렀거든요. 기르다 또는 키우다. 기르다는 irregular case,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길러요, WL, 길렀어요. 가 됩니다.
그래요? 어떤 개였어요? 하얀색 진돗개였는데 사람을 잘 따라서 가족같이 지냈어요. 진돗개는 a type of dog. 한국을 대표하는 개예요. 동물이 말은 못하지만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면 동물들도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따르다. 네, 맞아요. 저기 판다가 있네요. 어서 가봐요. 네, 그래요. 자, 같이 읽어요. 중국에서 동물원에는 처음 와보지요? 네, 동물을 좋아해서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일이 바빠서 오지 못했어요. 수진 씨는 무슨 동물을 좋아해요? 저는 동물은 다 좋아하는데 특히 개를 좋아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오랫동안 개를 길렀거든요. 그래요? 어떤 개였어요? 하얀색 진돗개였는데 사람을 잘 따라서 가족같이 지냈어요. 동물이 말은 못하지만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면 동물들도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기 판다가 있네요. 어서 가봐요. 네,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